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을 좀 발굴해 보도록 할 텐데요.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이 뭐 순환매 빠르게 돌고 빠르게 이 주목받고 있는 섹터나 업종이 바뀌다 보니까 뭐 오늘도 여간해서 쉽지가 않은데요. 부장님은 요즘 어떤 섹터 좀 보십니까? 최근에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 섹터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그 종목도 좀 모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자율주행 패권 경쟁이 뭐 붙었다는 뉴스가 어제 좀 나왔는데 특히 그 차량 간의 통신 기술, 사물과 차량 간의 통신 기술이 그 CV2X의 그 기술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맞불이 붙었다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이제 그 통신도 표준이 중요한데, 현재는 그 차량용 단거리 통신 기술인 DSRC랑 그 웨이브 방식이 있는데, 이것과 이제 그 CV2X라고 해서 셀룰러 차량 간 통신 기술이 서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은 이미 이제 CV2X를 완전히 이제 표준을 정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정부 간에, 정부 부처 간에 지금 그 다툼이 있어서 어디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은 거의 그 CV2X 쪽으로 거의 오르는 상태이고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도 기존의 그 DSRC에서 CV2X로 전환한다는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고, 미국보다 더 앞서서 CV2X를 표준으로 채택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특허들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 CV2X 차량 인터넷 기술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중국에서 가지고 있고, 무려 그 52%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CV2X 기술에 대해서 그 앞장서서 미국과 그 중국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VTX 기술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가지고 있는 센서라든가 카메라만으로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사물관의 그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신 기술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는 그 VTX 기술이 표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부에서 2027년까지 전국에게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 CTIS라고 이걸 구축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VTX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19일날 그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그 기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발표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능형 교통체계에 대한 시스템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도시 항공교통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도입과 활성화에 대한 방안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수혜가 될 만한 기업이 바로 캠프로닉스입니다. 캠프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지난 8월 25일경에 한번 그 삼성전자 팬 에디션, 그 갤럭시 S20 팬 에디션 스웨이즈로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 갤럭시 팬 에디션이 출시가 좀 무산이 되면서 주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은 하반기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차세대 그 지능형 교통체계의 여기에 수주를 동사가 거의 그 확실시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동사는 그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 CITS 사업 같은 경우에는 DSRC랑 그 VTX 방식이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동작하는 자체 단말기를 개발한 것이 바로 그 캠프로닉스이고요. 여기에 따른 하드웨어라든가 카메라 센서, ADS 기술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상장기업 최초로 VTX 핵심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여기에 설계, 개발, 생산까지도 다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VTX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는 동사가 최대 수행주이고요. 그 자율주행 센서라든가 아이다스 이런 것들, 그리고 자율주행 통신 기술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동사가 좀 압도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VTX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에 그 한국지능교통체계협회에서 여기 관련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캠트로닉스가 해당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판교라든가 세종시라든가 뭐 서울, 제주, 대구 각각 지방 정부에서 요즘은 뭐 울산이라든가 대구, 광주 등 다 이런 차량 사물통신에 관련된 구축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핵심 업체로 캠페로스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흐름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치상 지금 그 바닥 찍고선 돌아 나가는 그림에서 추세 좀 돌리는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부가 그 자율주행을 상용화할수록 동사는 그 노변 기지구 그 RSU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량 단말기 ODU 이 부분에서의 수주가 본격화가 되고 이 자율주행 쪽은 아직은 실적 나오지 않는데 새로운 실적 나왔다는 점. 기존에 동사 갖고 있는 무선 충전이라든가 뭐 화학 부분이라든가 전자 사업 다 실적은 다 괜찮은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는 섹터에서 향후의 성장성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주가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좀 의견 드리겠고요. 매수는 26,000원 이하권 그 현재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목표가 34,000원 드리겠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섹터에서 캠트로닉스 한번 시장에서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